개암 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암나무 열매를 물에 담갔다가 맷돌에 갈아 물에 담가 앙금을 가라앉힌 것을 거두어 말린 개암가루에 쌀물이나 쌀가루를 넣어 쓴 죽으로 맛이 좋고 보약이 된다고 합니다. 원원자료 19세기 초에 빙허각 이씨가 규합종서에 이제 개암죽, 진자죽으로 작성을 했고요. 19세기 초에도 서유구, 그러니까 임원 경제지 또는 임원 16지 보양지에 개암나무죽, 진자죽으로 해서 레시피를 작성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문헌자료 일규합종서 원문 권역문 조리법 조리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자죽은 개암을 까헤어 물을 담갔다가 맷돌에 정이 가리 수비한 무리를 먼저 쏟다가 화합하여 쏘아내면 그 맛이 극히 아름다울 뿐 아니라 크게 보이카나니라 하나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고문이 조금 이렇게 헷갈렸습니다. 번역문. 진자죽은 개암을 까서 골라 가려 물에 담근다. 맷돌에 깨끗이 갈아서 수비한 가루를 먼저 쏟다가 서로 합하여 쏘아낸다. 그 맛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크게 보익된다. 보익하다. 되어 있고요. 조리법. 1. 맵쌀은 깨끗이 씻어서 물에 담가 불린다. 2. 불린 맵쌀은 맷돌에 갈아서 물을 붓고 섞어 앙금을 가라앉힌다. 3. 윗물은 버리고 가라앉힌 앙금은 떠서 햇볕에 말려 무리를 만든다. 4. 개암은 껍질을 까서 좋은 것을 골라 물에 담가 불린다. 5. 불린 개암은 깨끗이 씻어 건져서 맷돌에 간다. 6. 3의 무리에 물을 붓고 죽을 쏟다가 5의 개암즙을 함께 넣고 죽을 쓴다. 조리기구는 맷돌이 되겠습니다. 문헌자료 2, 임원 16지 보양지에 나와 있는 원문, 원문도금, 번역문, 조리법, 조리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 주익기력 관장의 밑에 갔습니다. 불식불기 개위건행 평비위 장기욕 온중질이 장기재변 재번 진자수세 거피 불고다소 용수마 여취즙 자비 이갱미 작감 양입성죽 화밀복 장복심가 안 여가 조염식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웃자죠. 또 다른 방법. 주로 기력을 이롭게 해주고 장위를 충실하게 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하고 위의 소화를 도와주고 건강하게 걸을 수 있게 한다. 비위를 고르게 하고 근육이 생기게 하여 중추를 따뜻하게 하여 이지를 멈추게 하고 기운을 튼실하게 하여 번미를 제거해 준다. 개암나무 열매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씻어 껍질을 제거한다. 물을 부어가며 갈아 즙을 걸러 끓인다. 끓어오르면 맵쌀로 즙을 만들어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꿀을 타서 먹는다. 장복하면 더욱 좋다. 생각컨대 또한 소금으로 양념해서 먹어도 된다. 현대식 조리법을 보겠습니다. 1. 개암나무 열매를 양에 상관없이 물에 씻어 껍질을 제거한다. 2. 물을 부어가며 갈아 즙을 걸러 끓인다. 3. 끓어오르면 객미로 뜨물을 받아
양에 맞게 넣고 죽을 쓴다. 꿀이나 소금으로 양념해서 먹는다. 이렇게 서유구가 작성한 레시피입니다.